이렇게 숯불 향이 가득한 고기 쌈밥을 먹을 수 있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언양 기와집 불고기 두둥. 신세계야. 네, 밀양 얼음골에 험악한 등산을 하고 나서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는 근처에 있는 불고기집에 왔습니다. 밀양 근처에 바로 언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양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무조건 불고기 아닙니까? 언양 불고기. 와,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이 언양 불고기집.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맛집을 찾아가지고 언양 불고기집으로 향했답니다. 고즈넉하구만. 가게 이름이 기와집인 만큼 옛날 양반들이 살았을 것만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갔을 때 대기가 앞에 두세 팀 정도 있었는데 프로 대기러한테는 식은 죽 먹기였답니다. 그리고 대기가 있는 곳인 만큼 메뉴판이 밖에도 있었는데요, 언양불고기 1인분에 22,0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기하는 동안 바로 이렇게 옆에 와, 산총 예쁘다.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해질녘쯤에 가니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었고요. 입장을 하고 나니까 자리에 바로 이렇게 반찬들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가게 안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언양불고기 1인분에 22,000원. 저희는 언양불고기 2인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금방 나오던데요.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어떻게 기다려. 그리고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주문으로 한 것이고요. 또한 우린 또 고기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막국수도 주문했는데요. 등산해가지고 수분이 막 부족해가지고 몸에서 이 시원한 냉기를 얼마나 찾았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얼음이 동동동동 있는 이 막국수를 보니까 보기만 해도 갈증이 풀리던데 먹으면 얼마나 풀릴까요? 아주 그냥 끝내주는 비주얼이었답니다. 언양불고기는 계속해서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밑에 별도의 장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마늘이 살짝 굽혀져 있는 게 빨리 쌈 싸먹고 싶었답니다. 저는 괜히 쌈쟁이가 아닌가 봐요. 야무지게 먹어야죠. Let's do this. 그래서 저는 쌈쟁이니까 쌈을 안 싸먹을 수가 없겠죠? 쌍추에 밥도 얹이고 이 맛있는 언양불고기를 얼리고 듬뿍 얼리고 마늘도 하나 올리고 고기는 서비스. 그리고 이 참기름을 찍어 먹으면 그 고소함이 배가 되더라고요. 정말 맛있었고 쌈장 무조건 필수죠. 그리고 이 쌈무까지 딱 올리면은 새콤달콤함이 완전 배가 되겠죠? 그래서 먹으면은 끝내줍니다. 진짜 맛있으니까 이 밀양, 언양, 울산 이 정도 가시는 분들은 언양불고기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후식으로 식혜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이 달달함이 아주 적당합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